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루디, 많이 먹어.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루디.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왜 저러지? 로디의 소원. 에디, 나 왔어. 내가 똑똑 박사 에디다. 에디, 뭐해? 에디, 뭐해? 왜 그래? 아, 너무 아파. 아프다고? 왜?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아픈 게 뭐야?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도빈에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가자. 자. 왜 그래? 죽어서 기침한 거야. 기침? 에치.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왜냐면 그건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에디. 보비야. 들어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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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아, 맛있겠다. 어디?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고? 아, 안 돼. 아, 시원해.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아, 잘 먹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그래, 좋아,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공이네. 로디! 응?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야!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야! 언제나 즐겁게 고데기 엄마 펭귄 버터로. 로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그래. 어, 로디, 빨리 와.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졸려. 졸려? 졸린 건 뭐야?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그건... 아, 꿈을 꾸기 위한 거야.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에디? 아우! 괜찮아.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어? 야! 와! 로디, 왜 그래?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우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변했어. 아,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잠꼬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그래. 멈춰! 어? 뭐? 오, 나 기침했다.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얘들아, 안녕! 어서 와! 안녕!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나도? 응, 어서 앉아! 내 레디 옆에 앉았잖아! 아,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로디, 많이 먹어!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로디.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저러지. 그러게.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알았어. 로디 가자. 로디 왜 안 들어와?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 들어갈게. 얼른 들어와. 그럼 난 가보실까?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왜 이러지? 난 수영 못하는데 가라앉는다. 왜 그래?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말을. 어떡하지? 여기. 어떡해? 에디, 내가 구해줄게.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에디. 에디를 구해야 해.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에디. 로디, 괜찮아? 괜찮아, 로디? 에디는? 나 여기 있어, 로디. 에디, 괜찮아? 구해줘서 고마워. 나는 에디가 큰일 나는 줄 알고.
마, 로디. 이제 괜찮아.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이제 돌아가자. 로디, 잘 자. 잘 자. 추워. 아, 이게 추운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로디! 에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안녕.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글쎄.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크롱의 소원. 오늘은 크롱이 루핀의 집에 놀러 왔어요. 저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크롱, 크롱.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난다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왜야? 크롱 왜 이래? 그게 크롱이 오븐을 고치다가 그만.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다 됐어. 우와, 역시 엘드가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도와주겠다고? 크롱! 얘들아, 무슨 일이야? 로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영차. 자, 여기.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크롱.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크롱, 그만해.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이야,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뭘.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달덩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로디.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통통. 이번엔 통통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통통.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롱.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롱.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롱.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롱. 크롱. 아야,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롱.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나리 별나리 야! 모습을 한번 볼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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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롱!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롱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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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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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크롱. 자. 고쳐줘. 내 풍풍이 좀 부탁해. 우주선은 못 만드나? 자, 어때?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별이별이 별나리 별나리 야!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야! 라켓이 어디 갔지? 저기 있어! 로키 위험해! 너도 먹어볼래?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크롱. 오, 안 돼 크롱! 그러면 넌 큰일이야, 크롱이 고장났어. 역시 로디는 안 되겠지. 크롱, 크롱.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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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랑 크랑 크랑. 자.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난 돌아갈 시간이야. 소원은 정했어? 그랑?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그랑 그랑 별이별이 별러리 별러리.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뭐야야! 크롱, 크롱!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어? 그래?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높이와 춤을! 화창한 오후,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파이를 다 만든 루피는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정말 맛있다.
루피는 키가 커지고 싶은가 봐요. 루피야! 같이 놀자! 너희들이구나. 들어와. 맛있다. 루피 왜 그래? 어? 루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크랑크랑? 키가 커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어? 갑자기 왜? 그림책이네. 루피야. 응? 그림책 속의 누나처럼 키가 커지고 싶은 거구나. 응. 난 너무 작은 것 같아. 어? 루피, 넌 작지 않아. 맞아. 크랑크랑. 그래? 아니야, 난 작아. 나도 저렇게 키도 크고 예뻐지고 싶다고. 루피야, 넌 지금도 예뻐. 그리고 키는 앞으로 얼마든지 클 수 있어. 우리 키 크는 운동을 해보자. 운동? 난 운동 잘 못해. 춤도 운동이라고. 춤? 자, 봐. 뭐? 이렇게 춤을 추면 키도 커지고 기분도 좋아져. 와, 우리도 해볼까? 네! 그렇게 해서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그림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슈퍼영웅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했습니다. 우와, 멋지다! 슈퍼영웅! 크랑크랑! 그럼 다른 거 읽어줄게. 에휴, 알았어. 아, 그래! 차라리 우리가 슈퍼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볼까? 그럼? 이 책 속의 슈퍼영웅 이야기처럼 말이야. 어때? 재밌겠지? 그럼. 그럼 시작해볼까? 그럼. 옛날 옛날에 슈퍼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습니다. 야! 그럼. 어때? 멋지지? 그 다음? 생각이 잘 안 나네. 너희들 왔구나. 뽀로로, 크롱, 같이 축구하러 가지 않을래? 지금은 안 되는데. 크롱. 무슨 일인데? 슈퍼영웅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 크롱. 슈퍼영웅 이야기? 재밌겠다.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럴까? 어디까지 했어? 그게 아직. 슈퍼 뽀로로하고 슈퍼 크롱이 주인공이란 것 말고 없어. 나도 할래. 슈퍼 패티. 나도 빠질 수 없지. 슈퍼 에디. 그럼 나도. 그럼 슈퍼 영웅이 너무 많잖아. 슈퍼 영웅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결해도 멋지잖아. 맞아. 그럼 이름도 정하자. 뽀롱뽀롱 특공대 어때? 뽀롱뽀롱 특공대? 좋은데? 맞아. 잠깐. 슈퍼 영웅들은 초능력이 하나씩 있어야지. 맞아. 그럼 슈퍼 뽀로로는? 슈퍼 뽀로로는 어디든 재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너는? 크롱.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초능력? 멋지다, 크롱. 너희들은
슈퍼포비는 힘이 무지 세서 무엇이든 들 수가 있어. 슈퍼헤디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지 순식간에 만들 수 있지. 뽀록뽀록 특공대 비행기를 만들었어. 슈퍼패티는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서 가자. 응, 조금만 기다려. 네, 알았어. 그럼 이제 초능력도 생겼으니 뭘 해야지? 글쎄. 슈퍼 영웅들은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자, 들어봐. 뽀록뽀록 특공대가 길을 가고 있었어. 그때 슈퍼패티가 루피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잠깐 얘들아, 루피 집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루피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럼 출동해야지. 가자, 뽀록뽀록 특공대 출동.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루피? 큰일 났어. 하늘을 들어와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청소를 못했다니 이렇게 엉망이 됐어. 도와줘, 뽀랑뽀랑 특강대. 어때, 얘들아? 슈퍼 영웅들이 청소를? 그게... 특공대가 모여서 집을 청소하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뭐? 얘들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들어봐. 뽀랑뽀랑 숲의 해리는 혼자 쓸쓸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안녕, 친구들. 혼자 부르니까 심심하네. 아, 그렇지. 뽀랑뽀랑 특공대 도와주세요. 뽀랑뽀랑 특공대. 무슨 일이야, 해리? 혼자 노래를 부르려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들어줄게. 어디 한번 불러봐. 우와, 정말? 그럼 부를게.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버려요. 그렇게 해리는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왜 그래, 이상해? 그런데 해리, 그런 건 슈퍼 영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 크랑크랑. 얘들아, 책에선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데. 그래, 역시 영웅이 있으면 악당도 있어야지. 맞아. 그런데 악당은 누가 하지?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악당 로디가 마을에 나타난 거야? 거기서! 악당 로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뽀록뽀록! 에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 악당 로봇은 좀 더 커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다시! 이 정도면 될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커야 해! 이제 정말 악당 같다. 거기서 악당 로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뽀록뽀록 특공대. 그런데 악당 로디는 마을에 왜 나타난 거야? 그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야? 악당 로디가 마을에 온 이유가 있어야지. 악당 로디는 마을에 사는 공주님을 좋아해서 납치하러 온 걸로 하면 어때? 와, 좋은데. 공주님, 내가 할래. 공주님은 내가 할래. 그게 좋겠다. 좋아. 악당 로디가 루피 공주님을 납치하려고 나타났어. 쑥쑥 자라려. 루피 공주님. 공주는 내 거야. 안 되겠어. 내가 가서 구해올게. 야! 안 되겠어. 팔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떡하지? 우리가 악당 로디를
정신없게 만들게. 그동안 뽀로로가 공주님을 구해. 알았어. 야! 그럼 부탁해. 강크라! 알았어. 고마워요, 뽀롱뽀롱 특강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우리는 뽀롱뽀롱 특강대. 착한 얘들아. 그런데 악당 로디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냥 루피 공주님을 좋아한 것뿐인데. 그건 좀 그러네. 그런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들어봐. 뽀롱뽀롱 특공대가 악당 로디를 물리치고 돌아가려는데 악당 로디의 친구 페리가 나타난 거야. 로디, 로디. 무슨 일이지? 위험해. 로디, 로디 일어나. 어? 무슨 일이에요? 로디는 원래 악당이 아니었어요. 착한 로봇이었는데 나를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머, 어떡해. 고장난 로봇이라면 제게 맡겨주세요. 우와! 야, 수리가 끝났습니다, 공주님.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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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봐! 해리... 우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머리가 안 아프네. 슈퍼헤디가 널 고쳐줬어. 고마워, 슈퍼헤디. 그리고 미안했어, 말썽을 일으켜서. 괜찮아, 고장이 나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친구하자. 정말? 루피 공주님. 고맙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러 가자. 좋아. 자, 출발. 출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때? 정말 좋다. 재밌어. 역시 슈퍼헤디. 악당 로디도 친구가 돼서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럼 이걸로 슈퍼 영웅 이야기 완성.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드는 건 어때? 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게. 어때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만든 슈퍼 영웅 이야기. 여러분도 재밌었나요?